네, 매니저의 비밀번호 1004입니다. 프로그램 나오고 이 정보는 이제 DB 값이니까 DB에 있는 데이터 수정 요청하면 됩니다. 기상 값이고 수익 값, 정상재 수익 값입니다. 그리고 20개의 표로 내 그래프가 표현이 됩니다. 보고서 폴더로 폴더 하시면 프린팅 됩니다. 뭐 추적으로 뭐 PDF나 뭐 엑셀이나 뭐 이렇게 뭐 출력 같은 건 가능합니다. SMS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SMS 서버가 살았는지 보려면 전화번호 입력하셔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그게 이제 뭐 그 번호로 이제 SMS가 보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변이값은 표본에서 빠지는 값으로서 변화량이라고 처음 설정값에 따른 변화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